번지 틀리고. 이러고 불러줬어. 어? 야, 어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대? 할머니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데도 있어. 아예 몇 달간의 주문지를 한꺼번에 뒤지는 원석 씨. 주소부터 전화번호 참고사항까지 주문 기록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물건은 다다음 주에 보내야 함, 포석이라도 줘야 함.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주소에는 주소가 붙어있어야지. 야, 이거 다 똑같다. 누구한테 그거 원망한 일 아니고 다 똑같은 게. 그만둬. 아무것도 정신 똑 차리게. 보기만 확보되면 더 발송을 할 수 있는 소금이 있어. 그러면 보내면 바로 그거 따지보면 돈이잖아. 바로 그것은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거 하려고 누구 달라든 거 아니냐. 달라들었는데 하다가 이제 중도에 뭐 우왕좌왕하면 되겠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니, 어차피 나도 나중에 없으면 너희 둘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건 내가 지금 있을 것도 내가 조금씩 좀 봐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지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 이 분야가. 지금이야 동생들 곁에서 일을 하지만 조만간 신학 공부를 다시 하기 위해 섬을 떠나야 하는 원석 씨다. 이건 다 내가 바꿔놨으니까 컴퓨터에다가 입력만 시켜놔요. 응? 오늘 것만. 그리고 이제 6월달 것은 저기 이거 마늘은 놔두고 오늘 보낸 것만. 이 마늘은 이제 따로 빼더라도 오늘 보낸 것만 적어놔. 실은 전화로 일일이 확인을 해서 주문지의 틀린 부분을 다 고쳐놨단다. 자신이 떠나고 남겨질 동생들 걱정에 요즘 더 호되게 야단을 치는 형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조일 씨. 그래서 더 미안해진다. 이걸 잘하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길이니까요.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며칠 후 엄마가 다른 거 준비하지. 시간이 없어. 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양말 대박이 나간다. 야, 줄바랑 비닐 어디 차에 실어줘라. 차가 다 막혀 못 들어간다네. 빨리 가봐야겠다. 배달을 나가는 원석 씨. 친지들에게 보낼 짐이 많다. 아니, 시바 있어 나왔다니까. 배 놓칠 수 있다고. 배 놓칠 수 있다고. 아니, 그냥 주라니까 하지 말고. 배 시간이 빠듯하니 천막은 아예 두르지도 못한다. 트럭 가득 소금에 친지들에게 보낼 짐들까지 한가득 챙기는 원석 씨. 마음이 더 급하다. 아니, 공간이 이것도 또 터진 게 소금이 더 싸워. 형 혼자 보내기 걱정된다. 안 늦으려나 모르겠네. 지금 바빠갖고 잠도 못 하고 가보네. 물건을 싸는 둥 마는 둥 대충 챙겨서 출발부터 하는데 지금 나갈 차가 많아서 아예 섬을 못 나갈 수도 있단다. 지금 농수산물 출하 기간인데 올 차가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배가 꽉 차면 제 차가 못 나가잖아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있잖아요. 배 시간은 하여튼 칼같이 맞춰야 돼. 막상 와보니 상황은 의외로 여유로운 것 같다. 이선호 괜찮은 거예요? 네. 펴 있어? 끈을 펴 있어? 충분히 있어. 그냥 됐네. 빨리 오니라고 양말도 못 신었어요. 아이고, 아직 전화 받고는 밥도 적게 먹고 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가 부탁하시는 물건을 좀 더 가져올 걸 그랬다. 목포 친지들에게 들르고 난 뒤 도착한 곳은 서울.
소금장수 원석 씨 업무 개시를 한다. 가정집 배달은 이웃끼리 한꺼번에 몰려 사기 때문에 집집마다 돌고 도는 일이 다반사. 네. 그새 땀으로 샤워를 했다. 아저씨 저기 바닥이. 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30kg가 넘는 소금을 지고 다니니 입에서 단내가 날 지경이다. 혈이 또또또 가야 안 돼. 오랜 단골이신 동네 할머니가 고맙게도 다른 집도 소개를 해주신단다. 비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려니 운전하기에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거의 다 빠져나가는데 하나만 더요? 응?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니, 야, 내가 다섯 부대 저거 내가 소개해서 산 거예요. 이거 주먹어. 기다렸으니까 이따 소금만 좀 붙일게. 뭘 먹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고맙다. 아,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그 소금을 진짜 어떻게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 내 소금 말아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금 품질을 또 믿어주고 찾아주니까 좋은 거고, 아무리 또 힘들어도 뭐 4층 뭐 해도 갖다 주면 또 먹어주고 찾아주고 신뢰해주니까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죠. 그 요즘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집 나오면 무슨 고생이 나고. 아유, 그러긴 그래도 할 땐 또 열심히 해야죠. 또 어디? 여기 세포, 여기 세포. 여기요? 커피 한 잔 여유도 잠시. 주문이 폭주하니 쉴 겨를도 없이 다시 일을 한다. 아니, 차르가. 이게. 차를 하려고 돼요. 그런 거니까. 차가. 똥차라 그러네. 올 땐 깨끗한데, 아유, 차가. 소금 차다 보니까 다 그래.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소금 왜 사세요? 아이고, 이제 흉년이라 이제 싸게 안 하는 거 소금이라도 먹고 살아야 돼. 마침 미용실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도 소금을 사겠단다. 아주머니를 옆에 태우고 안내를 받아가며 집 쪽으로 출발하는데 그의 공포의 계단을 맞닥뜨리고 말았다. 아이고. 예, 그냥 내가 할게요. 예. 예. 아우, 너무 심해. 하나 더 가자. 예, 잠동. 예. 워낙 소금이 무거우니 한 개씩 어깨에 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원석 씨.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되게 힘드냐? 대리만. 아니. 아, 너무 힘드셨어. 3시간이 얼마나 힘들어. 우리 해봐라, 이렇게 해달라. 이러면 안 되는데. 세포식 캐니까는 한참 먹더라고요. 네. 저도 전화번호 적어줬어요, 이거. 있어요? 피대 자체 예. 찍혔어요. 그러면 택배비만 이름은 해주시겠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돈 더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갈게. 주문하실 때. 예. 그, 제가 제 이야기하고. 예. 우리 식구들이 받으면. 택배비 하나 빼주라 하세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또 살짝 예. 있으니까는. 예. 아니, 제가 돈을 더 받아서 한 말이에요. 택배비 한 가만 더 빼주라 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예쁘셨어요. 예. 이런 인심에 소금장수 할 맛 난다. 트럭 짐칸에 가득 채웠던 소금이 동이 났다. 소금이 다 없어졌어요. 이럴 때가 최고죠. 이제 집에 갈 때가. 마치 허리춤에 달려있던 모래주머니 털어내듯 가져온 소금을 다 판 원석 씨.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면 몸은 녹초가 될지언정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이래 봬도 소문난 소금장수다. 난 내 얼굴도 다 알고 내 차만 봐도 뭐 소금차다라고. 알아주니까 좋고.
많이 더 나름대로 소금 장사하면서 보람도 받고 있습니다.